쉽게 차가 밭에 빠졌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어요. 5톤짜리 집게차인데 뒤에 짐을 가득 싣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른쪽 걸음 실로 들어갔다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향이 90도 방향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일직선을 당겨내면은 그래도 굴러올 텐데 이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 90도로 꺾어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진으로 들어가서 저 앞에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화물차 있는데 제가 자리를 잡고 이 집게차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게차도 굉장히 유용한 차량이죠. 주로 고물상이나 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많이 쓰이는데 오늘 여기 퇴비를 실어서 옮기러 온것 같아요. 저 퇴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기가 있어갖고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상황이 영 좋진 않습니다. 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지게차가 서서 어디가 담당한 거야? 당겨줘야 좋은데 지금 상태는 이제 영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런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 앞에 견인고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견인고리가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어렴풋이 봐도 벌써 실려 있는 것만 해도 5톤 이상은 될 테고 차량 무게 하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 15톤, 20톤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요. 뒤에 크레인 무게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일단 한번 발을 걸고 뭐 어느 정도 무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도를 하는데 일단 옆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뭐 꿈쩍도 안 하죠. 지금 현재 상태는요. 지금 틸트를 이용해서 당겨주는데도 지게차가 꿈쩍도 안 해요. 뒤쪽이 들릴 정도예요. 지금 각도를 잡아줘야 되는데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빠지는 밭이기 때문에 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쉽지가 않네요. 다시 2차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 무게가 뒤로 많이 쏠려 있어갖고, 지금 다시 방향을 약간 더 틀어갖고 해보는데, 핸들을 약간 감아갖고 방향을 좀 잡아달라고 하는 상태에서 하는데, 이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나와주면은 아주 그냥 고맙죠? 한 방에 끝날 수 있으니까요. 이야, 꼼짝도 안 하는데요? 뭐, 그냥 지게차만 제자리에서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어요. 틸트를 이용해서요. 지금 이렇게 작업할 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저런 식으로요. 이걸 굉장히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쿠사리가 받을 수 있는 힘에 그걸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 쿠사리가 터지면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방법 한번 강구해 보려고 지금 뒤로 가보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뒤쪽을 들어주면은 뒤에를 들어서 바퀴 밑에 흙을 좀 채우면 어떨까 싶어갖고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 쿠사리 풀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도 나오겠어요? 하나는 또 하나 있는데. 일단 그 지게차를 쿠사리를 풀은 다음에 저 밭으로 진입을 해갖고 밭에 진입할 때는 똑바로 진입해 줘야 됩니다. 이날 아침 날씨는 약간 좀 쌀쌀했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녹아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 뭐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침엔 겨울 날씨잖아요. 이제 저 뒤로 들어가서 화물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을 들은 다음에 뒤에 바퀴에다가 흙을 좀 채워갖고 뒤를 약간 올린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무게가 무거울 것 같아요. 일단 시도는 해보는데 이 방법이 또안 먹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진입을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진입을 하는데도 땅이 이래서 그냥 막 마음껏 진입할 수가 없어요. 잘 진입하기 참 빠릅니다.
지게차까지 빠지게 되면 이제 또 조금 낭패가 되는 거죠. 한번 끌어보실래요? 차 빼주러 갔다 지게차까지 빠지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내가 지게차 전류가 있는 게 난데? 현재 이 땅이 지게차를 돌리지만 않으면 빠지진 않기 때문에 넓게 대각선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지게차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집에 계시면 좋은데 그 앞에 계셔가지고 지게차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곳에 들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됐어요? 자, 이 정도에 한번 자리 잡고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어우 너무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발 하나 넣어서 들어보니까 어림도 없어요. 발에 깁스키 넣어갖고 바짝 안아 들으면 혹시 모를까. 너무너무 무거워요. 일단 포기를 하고 후진해갖고선 제 뒤에 아까 화물차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화물차랑 제 뒷공무이랑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이 빠져있는 화물차 연결을 해갖고선 둘이서 같이 힘을 받아서 땡겨내는 거예요. 조금 낫지 않을까요? 이제 문제는 그 구사리가 그 힘을 버티냐 마냐가 문제죠. 구사리가 터져나갈 수도 있고 화물차의 견인고리가 부서져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뭐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죠.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지게차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안 통했죠. 첫 번째 이제 그냥 지게차로 당겨내는 거는 안 됐고 두 번째 이제 저 차량을 들려고 그랬는데 못 들었죠. 너무 무거워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 지게차와 뒤에 있던 화물차랑 같이 연결해 갖고 그 두 대의 힘으로 당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주의할 점은 이제 저 화물차의 견인고리가 그걸 버텨주냐 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대를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화물차와 지게차를 앞에 쪽에 연결했고 제 지게차 뒷공무니와 아까 그 화물차를 같이 또 후사를 연결하는 중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 5톤 화물차거든요. 뒤에 게 뒤에 건 이제 그 롤을 싣고 있는 화물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뒤에 차도요. 그리고 지게차 자체도 무거운 두 대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차선책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안 되면은 이제 저 안에 있는 이제 물건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정말이지 이런 일은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가장 편하게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 차량의 무게를 모르잖아요. 짐을 가득 싣고 있을 때 차량 중량이라든가 또 제가 끌 수 있는 그 한계 일단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기고 뒤에 차도 당기고 같이 당겨 나가는데 엄청난 힘이 지금 저기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순간 이제 구사리가 터져나갑니다. 보셨죠? 이 구사리가 끊어질 정도면은 엄청난 힘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일직선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각이 져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더 많은 부하가 걸리면서 그중 가장 약한 부분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쿠사리가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6만원을 받더라도 쿠사리 값 7만원 제하면은 오히려 이제 손해죠. 지금부터는요. 손익분기점에서 손해 쪽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러나 뭐 이거 쿠사리 끊어진 거 그래서 이제 원래 도비하시는 분들하고 작업하고 이럴 때는 제 쿠사리 갖고 작업을 안 해요. 이 쿠사리가 끊어져 갖고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낙후살이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이제 그 손의 비율이 틀려지게 돼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 이분들이 쿠사리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제 쿠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쿠사리가 끊어지면은 저도 손해예요. 그리고 이게 쿠사리가 끊어지면서 그 한쪽 부분이 터져서 나가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한테 맞게 되면은 상당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뭐 심각한 경우에 사망도 할 수 있겠죠. 항상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보고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저게 터지면서 어디로 나갈지 모르거든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손에 손익분기점에서 손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쿠사리가 하나 끊어졌어요. 굉장한 힘이죠. 쿠사리가 끊어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쿠사리가 끊어질 정도의 힘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이제 바짝 붙었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돼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힘은 받았고, 자, 응차, 영차 땡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땡기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이번엔 뭔가요? 또 쿠사리가 끊어졌나요? 쿠사리 두 개 끊어지면은 아주 손해가 막심하죠. 일단 한번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쿠사리가 끊어지진 않고 저 화물차에 있는 그 코뿔소 견인고리가 아주 뜯어져 나가버렸어요. 그 견인고리가 볼트 두 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힘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일직선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버텨낼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지금 각이 져 있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내려서 이제 지하차 발자 붙여놓고 내려서 보니까 견인고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견인고리가 아까 힘 받을 때 떨어져서 반동해서 멀리 튀어나갔던 얘기죠. 그거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손바닥만한 쇳덩어리에 맞아서 멀쩡한 사람 있을까요? 지금 저 뒤쪽 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요렇게 과부하 걸리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구경하시더라도 멀리 떨어져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저기 지금 손에 들고 계시죠? 저 고리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 차량을 묶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 조금 난감한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는 이 힘을 못 버틸 정도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집게차 안에 있는 저 퇴비를 내려야 돼요. 짐을 다 비우고 빈 차로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한 방에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시간만 자꾸 가고 차량은 차량대로 손상이 가고 또 저는 이제 손익분기점에서 손해 쪽으로 돌입했죠. 지금 저기 발을 하나 갖고 오시는데 저건 필요가 없어요. 구사리가 못 버틸 정도면 저런 바 같은 거는 벌써 끊어집니다. 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 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짐을 내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 짐을 내리고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일단 짐을 내리고 지 아웃트리거 있잖아요. 저 뒤에 아웃트리거에다 지게빨을 집어넣었고 아웃트리거를 올려서 차량을 조금 올린 다음에 뒷바퀴 쪽에 흙을 좀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올 때 걸릴만한 흙을 삽질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여튼 삽질 안 하고는 안 되는 얘기예요. 삽질 조금 해갖고 흙을 좀 치워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방금 같은 그 뒤에 화물차와 지게차의 그 가공할 힘을 같이 해갖고선 한 방에 빠져나오는 방법을 택해야 돼.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짐을 먼저 푸는 게 중요해요. 저 이제 집게차에 실려 있는 탭을 다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옆으로 빠져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구경 모드죠. 하여튼 이렇게 몇 번의 시도에도 이게 차량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조금 이제 멘붕도 오기 시작하고 좀 실망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이 방법도 안 통하면 포크레인이 저 뒤로 들어가서 밀고 나오고 지게차를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뭐 포크레인도 뭐 공투나 공육이나 하여튼 뭐가 와서 저 뒤쪽으로 들어와서 밀어주든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저는 한쪽으로 빼놓고 구경을 하면서 조금 더 머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차를 더한 방에 빼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 생각 중이죠. 자, 먼 산을 쳐다보면서 그냥 포기하고 안 된다고 집에 가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뭐 머릿속에는 망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왔고 저걸 빼야 되고 무슨 수를 써서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빠진 채로 있을 순 없잖아요. 일단 뭐 열심히 시계차는 그 퇴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 난감하죠? 힘은 딸리고 뭐 방법은 생각나지 않고 생각난 방법대로 해봤자 또 통하지 않고 그러면은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담배를 끊은 지한 20년이 넘었지만 담배 한대 피고 싶어져요. 지금 저 퇴비를 열심히 내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또 모르는 일이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그 밭에 빠진 찌개차가 워낙 무겁잖아요, 현재 상태가. 그리고 무게를 좀 줄여주면 훨씬 낫겠죠. 자, 이제 거의 그 퇴비를 다 내려놨어요. 지금 열심히 작업하는 중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구상한 거는 저 아웃리거에다가 제 지게발을 밑에 깔아갖고선 하무처리 위로 올려주는 거죠. 원래는 단단한 땅 같으면은 저 아웃리거를 사용해갖고 하무처리를 축축을 약간 올린 다음에 그 바퀴 밑에다가 흙을 채워갖고 탈출하는 방법인데 지금 바닥이 너무 푹신푹신하잖아요. 잘 빠지는 땅이잖아요. 푹신푹신하지 않으면 빠지지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웃트리거가 효과를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게발을 갖다가 아웃트리거 밑에 깔아놓고 아웃트리거를 올려주면은 화물차가 어느 정도 뒤축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안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지금 무게만 줄였다고 해서 한 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워낙 저 찍개차라는 게저 뒤쪽에 붕대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저거 자체만 해도 몇톤될 거예요. 그러니 짐을 안 실었어도 짐을 실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아웃트리거 밑에 지게발을 꽂기 위해서 지금 그 화물차 차주분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죠. 뭐 하여튼 쓸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놓고 끌어당겨야지만 그 압력도 많이 줄어들고 그 가부하 압력이요. 아까 그 견인골이 터져나갈 때는 굉장한 힘이 지금 작용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차량이 빠졌다 그래서 다 쉽게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상당히 좀 힘이 들죠. 이 방향이 어떻게 빠졌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많은 작용을 합니다.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똑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은 이것보단 훨씬 쉬운 일이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바퀴가 굴러가는 쪽이 일직선이 안 되고 거의 수직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퇴비를 거의 다 이제 꺼내놓은 것 같아요. 저다 꺼내놓으면 이제 또 지게차가 바로 이제 저 아웃트리거 밑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다 지게차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왼쪽도 어차피 밭이잖아요, 밭.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똑바로 들어가야지 이 들어가면서 바퀴를 튼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게차 빠지기가 쉽거든요. 지금 이제 아웃트리거 밑에다가 지게발 갖다 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게발이 쭉 들어가서 있으면은 저 아웃트리거를 올리더라도 바닥으로 파묻히진 않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웃트리거로 차량을 들어준 다음에 그 들린 만큼 바퀴 아래에다가 삽질을 해서 흙을 채워주는 거죠. 모든 일에 이렇게 사람의 힘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흙을 채워놓기 위해서 이제 아웃트리거를 들어주고 있어요. 아까 이제 물렁물렁하고 푹신한 땅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리죠, 차량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잘못 들면은 한쪽만 너무 들어주면은 차량이 접목된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양 좌우를 잘 봐가면서 들어줘야 돼요. 작업이 이거 여름 같으면 땀 좀 났을 텐데 오늘 추운 날이니까 땀은 안 나네요. 겨울에 작업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들 만큼 들어줬으면은 바퀴에 흙을 채워주세요. 오늘 이거 간단한 일인 줄 알고 나왔다가 이거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죠. 뭐 저 차량 차주분은 얼마나 좀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올 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굴삭기 불러야 되잖아요. 지금 안 되면은 지게차로 안 되면 또 굴삭기까지 불러야 되니까 요금은 요금대로 자꾸 들어가면서 차는 또 안전하게 빠지진 않고 답답한 심정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현재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 지게차가 와서 한 일이 그냥 지게차에다가 저 빠진 차를 부사리를 묶어갖고 땡겼어요. 근데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서 영 어림도 없었죠. 두 번째 한 작업이 이제 이 차량을 뒤쪽 약간 들어줘갖고 밑에다 흙을 채워 놓으려 그랬는데 역시 지게차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워낙 무거워갖고. 그런데 세 번째는 지게차 화물차를 연결하고 또 제 뒤쪽에 안 빠진 화물차를 연결해갖고 두 대가 지게차와 화물차가 같이 저 차를 땡길라 그랬는데 이제 구살이 한번 터져 나가고 그 다음에 저 화물차의 견인고리가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짐을 내리고 일단 짐을 내려서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트리거 밑에 지게발을 깔아갖고선 차량을 약간 든 다음에 그 밑에 흙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 방에 가기 위해서 가장 단단한 곳에다가 지게차로다가 구사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을 위해서 지게차 뒤에다가 화물차를 또 연결해요. 그래갖고 이제 두 대의 힘으로다가 저걸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한 방에 가야 돼요. 이번에도 안 되면은 이제 포크레인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구사리가 이제 저는 이미 하나 터져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익분기점에서 손해가 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마지막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시도에서 성공을 해요, 사실은요. 근데 현재 이 차량에 묶을만할 부분이 없어요. 이리저리 살피다가 이제 저 차주분이 이때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차를 뺄 것인가, 차량 뭐 배선이 좀 끊어지면 다시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일단 차량을 빼내긴 해야 돼요. 일단 차량을 빼내는 게 가장 큰 급선무잖아요. 차량을 빼야지 가서 뭐 라이트 끊어지면 가서 고치기라도 하지 차량을 못 빼내면은 이게 훨씬 손해잖아요. 어디 묶을 데가 없어요, 현재는요. 그래서 이제 견인고리가 걸려있던 부분에다가 차대이죠, 차대. 그곳에 이제 구사를 거는데 잘못 걸면은 그 이제 배선 라이트로 나가 배선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죠. 어디까지가 파손 보험이라는 거. 근데 물론 그거를 저도 알 수는 없어요. 뭐 선이 끊어질지 뭐 저 범퍼가 찌그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범퍼도 새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찌그러지진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묶을 때로 묶었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제 묶기 위해서 지게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게차를 저 찌개차와 연결을 해야지만 그 다음 이제 제 뒤에다가 화물차를 연결할 수 있어요. 제 몇 번을 살펴도 묶을만한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일단 견인고리는 한번 터져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각해서 지워버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때 이제 순간의 선택이 이제 좌우한다 그러죠. 이게 빠질 수 있느냐 못 빠질 수 있느냐. 이번에 한 번에 제발 잘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차주뿐이 아니라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냥 가버려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갔을 때 끊어진 구사리 값이며 그거는 어차피 못 받습니다. 제 구사리인데 제 걸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 안 다친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끊어진 구산이 좀 짧지만은 또 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손해는 제가 보고 있었다는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묶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군데 찍어줬어요. 이곳을 묶으면 탄탄한데 그 대신 이제 선이 끊어질 수도 있다. 구산이 줄에 눌려갖고 선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차량이 파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저는 그냥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묶을 때가 있어야 차량은 견인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합의를 봤어요. 차대에 묶기로. 그 대신 이제 라이트선이 끊어지는 건 이제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운이죠. 자, 이제 차가 가장 좋은 각도를 잡기 위해서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이때도요. 가장 그 빠진 차와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틀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요걸 묶어주기만 하면은 제가 힘을 받고 나서 뒤에 차가 제 뒷공문에 묶어주고 한 방에 이제 당겨놓으면 끝이죠. 이게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요거 끊어지는 거 뭐 용납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작업을 못하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거 뭐 선 나가봤자 전조등선 가스타가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하주분이 마음을 비우고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잘 좀 묶어주세요. 제가 한번 더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자, 이제 앞에 쪽은 준비가 끝났고 제가 이제 후진해갖고 힘을 받은 다음에 제 뒤쪽에다가 화물차 고리를 연결하면은 끝이죠. 뒤에도 이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이분들은 저보다는 비전문가시잖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알죠. 현재 그 방금 뭘 했냐면은 액션 캠 설치해놨었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갖고 더 이상 옆에 작은 화면 안 나오고 있죠. 녹화가 불가능하죠. 배터리가 없어갖고요. 현재 이제 블랙박스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삑 소리가 나는 건 뭔지 아시죠? 감지기 소리죠. 뒤에 사람이 있을 때 감지기 소리가 나는 거죠. 지금 뒤에 연결하다 보니까 제 소리입니다. 제가 거기 붙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뒤쪽도 완벽하게 끝났고 앞쪽도 한 번 더 이제 살펴보고 이제 앞뒤 지게차와 앞뒤 차량들이 이제 호흡을 맞춰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저 이제 끌려오는 차가 준비가 되면은 저희한테 신호를 보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동시에 저희도 자 이제 빵 그랬죠?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방에 움직여야 돼요. 자,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죠. 자, 차가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이 정도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네요.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더 이상의 파손도 없습니다. 구사리도 힘을 덜 받았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드디어 이제 성공 모두 끝. 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일을 시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성공했죠. 차량의 파손도 크진 않습니다. 그 뭐 견인고리가 뜯겨져 나가긴 했지만 그거야 다시 이제 연결하면 되는 거고 가장 이제 큰 손해는 이제 저죠. 저는 이제 여기서 6만원을 받았는데 구사리값 제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기분은 상쾌합니다. 작업이 무사히 끝나게 되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돈을 벌고 덜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정말 이 작업 성공했다는 거는 그 만족도가 엄청나요. 요거마저 안 됐으면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크레인까지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이곳에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구다리도 하나 끊어 먹었지만 그래도 이제 행복해요.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죠. 저 차량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의 큰 손상 없이 차량이 분할이 완성됐다는 거. 아, 오늘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나마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흙바닥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지게차 바닥도 이제 흙바닥이 되었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차량을 이제 한쪽으로 비켜달라고 해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이제 마음고생도 심하시죠. 저 차량도 새 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앞에 쪽이 조금 찌그러들긴 했어요. 본보가요. 그러나 뭐 화물차가 그 정도면 양호하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어쨌든 기분은 상쾌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하주분한테 제가 이제 결제를 받고 다시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